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기획의 정석,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획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몇 번을 읽은 책입니다. 대학생 때도 몇번 읽었었고요. 그 뒤로 뭔가 기획을 해야 될 일이 생길 때마다 찾아서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 굉장히 독특한 분인데요. 지방대학교를 나와서 그 대학생들의 가장 큰 광고 공모전인 제1기획에서 하는 그 공모전에서 무려 두번 2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공모전의 세계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 실제로 졸업을 하신 후에 제1기획에 또 입사를 하십니다. 그 지방대 를 졸업하신 분이 제1기획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스카이생들도 정말 들어가기 힘든데 지방대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제1기획에 입사를 하시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획이 뭔가 필요하실 때마다 읽으시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한네 가지 정도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가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책에서는 이제 학습의 4단계를 이야기합니다. 학습의 4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순서에 맞춰서 기획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단계가 why, 2단계가 what, 3단계가 how, 그리고 네 번째가 4단계가 if인데요. 이 순서대로 우리가 기획을 이끌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hy를 보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신영아, 너가 왜이 수학 공식을 외워야 하냐면 바로 뭐뭐뭐뭐 때문이야. 이렇게 처음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at, 무엇이냐를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 신영아, 너가 알아야 할 수학 공식은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뭐이 정도는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how입니다, how. 신영아, 사실 여기에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근본 원리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사고를 확장시켜 주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if. 그래서 너가 만약 이걸 외우잖아. 네가 이 수학 공식을 외우잖아. 그러면은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을 수 있을 거야. 혹은 너가 수학을 잘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why, what, how, if 이 4단계의 순서로 우리가 기획을 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바로 이런 4단계 순서대로 쭉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대체 우리는 기획에 실패라는 걸까요? 그 기획에 실패한 이유가 이분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약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약을 자꾸 팔려고 하기 때문에 기획에서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약을 사 먹으면은 뭐 감기가 나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약은 뭐 이럴 때 좋은 약이야. 이렇대요. 이렇게만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을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 그 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나는 그 약에 별로 관심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 what만 자꾸 외치는 거예요. what.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4단계 얘기했죠. why, what, how, if 이거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why. 신영아, 너 이런 적 있지 않아? 이러이러했던 적, 이렇게 느껴진 적 없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있지, 그런 적. 아,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약이래. 근데 what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이 약은 이런 효능이 들어있대.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은 그런 증상이 나을 수 있대. 뭐, 하우가 되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신이와 너가 이걸 먹으면은 이제 정말 건강도 좋아질 거고, 정말 컨디션 좋아질 거야. 뭐, 네가 이걸 먹으면은 정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if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만약 네가 먹으면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다 설명을 4단계로 해주면은, 그래?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죠.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은 이 약만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니즈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팔려고 하는 것만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절대로 판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팔기보다는 질병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기획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팔려는 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그 약을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잘 설득력이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 4단계를 알겠는데 그 4단계를 하려니까 막상 잘 되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 책의 저자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What에서 자꾸 Why를 물으라는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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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인지를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제 내가 이제 뭔가 말하고 싶으니까 기획을 하겠죠. 그 말하고 싶어하는 그 What에서 Why를 계속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Why를 계속 묻다 보면은 뭔가 본질적인 진짜 왜, 진짜 Why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왜? 왜 이걸 써야 되지? 왜 이걸 사야 되지? 왜 이게 좋은 거야? 이거 끊임없이 계속 왜를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본질적인 그 왜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왜를 찾아야지만 우리는 그 우리의 소비자 혹은 뭐 청중들에게 정말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우리가 팔려고 하는 그 what,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what을 제대로 그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꾸 뭐 기획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컨셉. 이 컨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제품이 정말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잘 팔릴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아예 팔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컨셉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 뭔가 기획이라는 단계를 자꾸 밟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획을 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뭔가 전달하려고, 우리의 메시지를 혹은 우리의 상품을 혹은 우리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거고, 이 기획에는 그렇기 위해서 반드시 컨셉이라는 게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컨셉은 대체 뭘까요? 컨셉이라는 거는 이 책의 저자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라는 질문에 대체 왜 이 상품을? 대체 왜 이 서비스를? 대체 왜 이 메시지를? 라고 물었을 때 이거예요. 이거라서, 이거니까 라고 대답하는 게 바로 컨셉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소셜 데이팅 뭐 데이팅 서비스를 한다고 해봅시다. 뭔가 남자 여자 서로 연결시켜야겠죠. 그러면은 컨셉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하루에 한 명을 소개시켜주자. 한 명을 하루에 한 명을 이어주는 걸 하자. 이렇게 컨셉을 정할 수 있는 거죠. 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죠. 생명을 다루는 보험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녕, 안녕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명확한 컨셉이 있어야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디야 같은 경우에 카페 있죠? 굉장히 일상 속에 볼 수 있는 카페죠? 이 이디야가 먹히는 이유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기존에 있는 카페들 너무 비싼 것 같아. 우리는 가격은 낮추고 원두는 굉장히 좋은 걸 쓸게. 맛있는 커피를 제공할게. 싼 값에. 이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했기 때문에 이디야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은 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좋은 커피를 마시고 싶어. 이런 소비자들에게 결국 메시지 전달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디야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컨셉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왜라는 대답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이디야 왜 가? 스타벅스 가지 이디야 왜 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스타벅스 비싸기만 하지. 이디야가 가격도 저렴하고 커피도 훨씬 맛있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게 바로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컨셉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대체 왜 샀어? 너 이거 대체 왜 살려고 해? 이랬을 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또 다른 얘기 들어볼까요? 우리가 뭐 벤츠 자동차 있죠? 벤츠 왜 사? 이렇게 뭐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이미 물어볼 필요가 없죠. 벤츠, 나 벤츠 살 거야 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나는 성공했어, 난 돈을 잘 벌어, 나는 뭐 경제적 여유가 충분히 있어, 이런 메시지를 다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벤츠의 컨셉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뭐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예로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예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뭐 정확한 컨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유튜브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럼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을 하면은 내가 광고를 보지 않고도 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요. 그럼 대체 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해야 돼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나는 광고 보기 싫어. 나는 광고보다는 나 영상을 좀 더 시간을 쓰고 싶어. 이런 왜라는 거에 명쾌하게 이제 대답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서비스가 구매가 일어난 거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명확한 컨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에는. 이게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거 왜 샀어라는 질문에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산 거야. 브랜드가 이것을 대변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컨셉의 명확성이 갖춰줘야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컨셉이란 것은 왜라는 물음에 이거니까 라는 질문을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을 가지고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꿈꾸는 자본의 성장 읽기는 1년 365일 1대 1도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장 읽기는 여러분의 매일매일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